현역 아이돌 1호 유부녀 선혜 씨. 아, 1호요? 예. 아~ 이런 시험을 1호요? 굉장히 우리가 다 놀랄 정도였으니까. 현역에서는. 네. 당시 24살이었는데. 아, 네. 그렇게 일찍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어릴 때 이제 제가 또 외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늘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나이 때문에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이죠.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제가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냥 되게 좀 자연스러운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. 절정의 인기고 싶지 않아요. 그럼요. 네. 감사합니다. 남편에 대한 환상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요? 그럴 리가요. 슬슬 때 금치기로 가는 거지. 아예 시간 여쭤봤습니다. 환상 뭐 이런 게 어딨어요? 환상이죠, 환상. 아, 그럼 있잖아.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? 제일 짜증나는 거 유난히 저희 남편이 이 코 푸는 소리가 되게 커요. 아, 이게 코 푸는 소리가 큰 사람을 들어보셨어요? 아, 이게 진짜 정말 코파름 같은 게 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기본 열 번을 해요. 아, 진짜? 네. 남편이 또 깔끔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잘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제가 아무리 저기 지하에 있거나 그래도 다 들려. 그렇게 커? 진짜 정말 아, 저렇게 코를 맨날 푸는데 코가 남아날까? 다행히 코피 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코가 세네. 진짜 쎄. 깜짝 놀랐어요.